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과 오디오에 있는 코덱이나 포맷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늘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영상, 코덱에 대해서 또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편집 시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보이는 경우,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좀 코덱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편집이 끝나고 내 목소리와 싱크가 안 맞는 경우, 이 또한 동영상의 정보를 잘 모르고 편집을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는 PC에서는 재생이 되는 영상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는 재생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추후 컴퓨터 기기라든지 또는 카메라 장비, TV 모니터 등을 살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목차를 간단히 보면요. 자, 픽셀과 화소수, 화면비에 대해서 알 거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비디오 코덱을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전에는요, 필름을 통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필름이 있어야 될 곳에 이렇게 센서가 있습니다. 빛이 통과하면서 메모리 같은 곳에 저장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코덱이라는 그런 포맷이 생기게 됩니다. 센서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이 센서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CD와 CMOS라고 하는데요. 자, 이 렌즈를 통과해서 빛이 추가되겠죠. 그러면 이 센서에서는 내 영상의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렌즈에 대한 성능에서도 영향이 있지만요, 센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CCD라는 센서는요,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영상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노이즈나 이런 감도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CMOS는요, 바로바로 빛이 전달되는 것들을 픽셀 바로 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적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센서를 알므로써 영상 결과물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물론 노이즈에 강할수록 또 좋겠죠. 왜냐면 어두운 곳에서 영상을 깨지지 않도록 찍기 위해서는 이 센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센서를 제가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여기 숫자가 적혀있죠. 우리가 해상도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면적당 몇 개나 있는지 표현을 한 그림입니다. 만약에 이 조그마한 단위의 픽셀이 가로로 1920개, 세로로는 108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0만 화소의 총 픽셀 값을 가진 센서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Full H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Full HD가 4개가 모인 것들을 우리는 4K라고 합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건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우리는 16:9라고 합니다. 우리 휴대폰도 사실은 16:9로 많이 보잖아요. 세로로 찍을 때는 9:16이고요. 해상도는 이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냐, 이게 바로 해상도입니다. 1인치라 하면 2.54cm 곱하기 2.54cm 안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화질에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픽셀들이 들어갈수록 고해상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4K로 찍고 이거를 변환을 해서 4K로 마지막 최종물 영상으로 내보냈을 때는요, 4K 성능을 가진 모니터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풀 HD로 찍었다면 화면에서도 풀 H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업스케일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최종 결과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찍을 때부터 4K로 찍어야만이 마지막 4K 모니터 상에 4K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환, 압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진과 영상, 이런 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사진은요, 이 뒤에 확장 자명이 AI, BMP, JPG, PNG 이런 게 사진이나 그림 한 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셨겠지만 AVI, MKV, MP4, WMV 이런 것들을 다 동영상의 확장자명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진은요, 멈춘 사진 그 찰나의 한 장이죠. 근데 영상은 이 사진들이 모여 만들어진 게 영상입니다. 사진이 1초에 몇 장이나 들어갔냐, 이걸 표현하는 게요,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초에 사진이 몇 장 들어갔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주로 영화는요 24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움직이는 현실감 있는 단위는 60장입니다. 물론 카메라상에서도 그렇게 세팅을 해야겠죠. 물론 1초에 이렇게 많이 찍힐수록 용량은 늘어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덱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코덱이란 컴프레서 압축과 디컴프레서 해제의 앞글자만 따서 코덱이라고 합니다. 뒤에 MP4, MP3 이렇게 확장자명을 우리는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영상의 코덱은요 많이 사용하는 게 H.264 코덱입니다. 여기 보시면 움직이지 않는 어떤 구간에서는요 이렇게 픽셀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은 것들을 인식을 함으로써 저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압축률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확장자명이 WMV인 경우가 있는데요.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의 약자라고 합니다. AVI도 윈도우에서 열리는데 맥에서도 열리는 코덱이 있습니다. 애플사에서 만든 MOV라는 코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MKV라고 해서 자막과 영상을 합쳐서 보관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 MKV 확장자명을 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디오 코덱이 있습니다. 오디오 코덱은요 WAV 무압축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음질이 그만큼 좋은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에서 만든 오디오 파일입니다. AIFF인데요. 애플에서 만든 무압축 코덱 또는 컨테이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질이 마찬가지로 좋겠죠. 무압축이니까. 그 다음 MP3 좀 친숙한 코덱이죠. MP3는요 CD급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는 10분의 1로 크게 축소한 파일의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AAC는요 Advanced Audio Codec이라고 해서요 압축과 더불어서 MP3보다는 2배 정도의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코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참고했던 도서인데요, 더 깊이 알고 싶다, 아직 소개되지 않은 코덱이나 또는 컨테이너를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영상을 공부하다가 내가 어떤 코덱 때문에 이렇게 안 열리지 해서 그 코덱을 찾으러 간다든지 또는 이게 어떤 코덱이고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열리고 어디에서 열리지 않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